제가 좀 긴장해서 실수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나라의 국가는 텅텅 비어있고 외교 안보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됐고 청년들은 우리나라를 대조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현실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아 타이거스 전설적인 선수 그리고 감독 김성환 감독님 잠깐 인사시켜드리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런 것은 그르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 얼굴들 성격 때문에 문재인 후보 곁 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국천 의원이십니다. 오늘 보니까 광주가 또 디비졌네요. 확실히 봅시다. 박영수 등검 잘하고 있었죠? 수사 계속 해야 된다 그랬죠? 그건 누가 뭐 하겠습니까? 황교안이 뭐 하겠죠? 우병우 아직도 적어지면서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우리 문재인 후보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시면 반드시 우병우를 감방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이 숨겨놓은 재산 또 환수할 수 있는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대체 그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것까지도 우리가 다 밝혀내야지 이 땅에 정의가 사는 것입니다. 깨끗한 세상 만들어 봅시다. 문재인 캠프의 든든한 장수 황소 송영길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관지 확장 측으로 군대를 안 갔습니다. 윤석열 총리나 김학식 총리 전부 시각몰로 안 갔습니다. 핵심인 원세훈이라는 국정원장은 턱에 무슨 염증이 생겼다고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안상수 장기 핵만군으로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지금 황교안 단마디라는 두드러기가 났다고 군대를 안 갔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장관들은 군대 갈 때만 되면 병신이 돼가지고 군대를 가지 못하다가 장관과 총리만 시키면 뻘뻘거리고 잘 돌아다니는 특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보를 떠들는데 본인도 군대 안 가고 자식도 군대 안 가고 온통 우이도의 비리에 세계 최초로 가라앉는 잠수함을 만들고 총탄이 뚫리는 방탄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입히는 이 무능한 보수 정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에서 외롭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외치고 계신 김부겸 선대위원장을 문재인이거든요. 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어느 특정적 출신이라고 해서 인사에 차별받고 어디에서 배제당하고 하는 그런 못난 나라 이제 끝냅시다. 더 이상 자기 부모의 직업 때문에 자기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기의 출신 지역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그 못난 나라는 끝내고 우리들의 희망 우리들 아이들 위한 새로운 이제 문재인은 결기가 생겼습니다.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국민을 좌절시키지 않겠다. 국민이 고통스럽게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그런 마음에 문재인의 손을 여러분께서 잡아주셔야 합니다. 저 대흥사에 절간에서 고시 공부할 때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예비군 훈련 통지서 꼬박꼬박 받고 예비군 훈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이렇게 성실하고 순진하고 착실한 후보입니다. 지금 사드를 말아먹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두드러기 끌렸다고 군대도 안 갔는데 예비군 훈련 한 번도 빼먹지 않은 이런 사람 대통령 돼야 하는 것
미안해하면서 유민 아빠 죽기 일보 직전 눈물 흘려서 못 보겠다 그 곁을 지키마 하면서 같이 함께 단식했던 이런 분 문재인 여러분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는 실력으로 24시간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총사령관으로 제대로 지휘를 해낼 수 있고 또 국민이 고통과 희생을 당했을 때는 국민과 눈물을 함께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대통령 한번 가져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쉬어서 문재인 그만 외치기로 하겠습니다. 잠꼬대로 문재인 하다가 서서방한테 쫓겨나면 여러분이 받아주십시오.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1919년 3월 1일 4.19 그리고 5.18 지난 겨울의 촛불 이렇게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흐르고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 때는 만세로 저항했고 이제 1세기 100년이 흘러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촛불로서 평화 시위로서 저항했습니다. 그 저항 속에 우리들의 바람이 담겨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정말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죄송스럽다 말씀드리겠습니다.